안녕하십니까. 몽키텐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가 단독으로 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콘텐츠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 주니어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몽키텐스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니어 선수들 그리고 혹은 주니어 선수들을 맡고 계시는 코치님들께서도 몽키테니스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교육 자료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몽키테니스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블루몽키가 주니어들을 위한 몽키테니스의 컨텐츠를 열심히 할 테니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촬영은 이제 테니스를 하고 있는 주니어들이나 아니면 테니스를 시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막혀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시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몽키테니스의 영원한 부캡틴이죠. 부캡틴의 주니어도 아버지를 따라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데니몽키의 아들 박강훈 군은 4살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실력이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침 우리 조일 실내 테니스장에서 데니몽키와 아들 박강훈 군이 특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들로 제가 가서 몇 가지 질문들로 데디몽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가시죠. 우리 박강훈 군과 데디몽키가 운동하고 있는 곳으로 특훈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특훈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몽의 주니어 공을 치는 것을 한번 감상하시죠. 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임팩트와 타이밍이, 임팩트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자, 우리 박강훈 어린이하고 우리 데디몽키님에게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훈이는 처음 라켓을 잡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요? 제가 이제 테니스 지도자고 뭐 이 테니스를 좋아 사랑하니까 저희도 이 테니스를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고 테니스를 조금 이제 어릴 때부터 진짜 뭐 태어나자마자 조금 이제 테니스를 접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인형들이 들고 있는 라켓을 처음에 이제 이 저 왜 어린애들은 뭐 손을 뭐 계속 뭘 잡거든요. 그 잡을 때 계속 제가 지어줬죠. 네. 그때 이제 지어준 라켓이 요 라켓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 조금 이제 커서 이제 우리 애들 애기 때는 애착 인형이라고 있어요. 하나의 애착을 가지고 인형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뭐 이런 손에 잡히는 이런 자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정을 주는 뭐 이런 애착 인형 대신에 이 또 이런 라켓들을 줘 제가 사가지고 또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너무 귀엽습니다. 이 흔적들이
그 어릴 때 끌고 다니면서 땅바닥 질질 끌고 아스팔트에 질질 끌었던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테니스 라켓,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또 저 풍선도 치고 집에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테니스라는 거를 공놀이를 좀 접하게 했죠. 아! 어? 그렇죠? 오케이. 자, 강훈이는 4살 치고는 임팩트나 공을 맞추는 타이밍이 대단한데 혹시 특별한 뭐 놀이 방법이 있었나요? 특별한 놀이는 진짜 풍선 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왜 우리 잘 맞을 때 풍선을 고무에 맞을 때 빵거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애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빵빵 그런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왜 이러십니까? 아드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래 우리가 테니스라는 거는 테니스 라켓으로만 뭐 애들은 접하지 않고 애들은 테니스 라켓이 좀 무겁기 때문에 이런 또 이런 배드민턴 라켓을 또 네, 이용해서 이건 또 저희 애도 쉽게 좀 휘두르거든요.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가볍고 이게 좀 이게 샤프하게 도니까 이걸로 풍선을 치면 진짜 재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강훈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뭐 네. 특별한 홈 트레이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놀이방 가면은 이 볼풀 공 있죠. 플라스틱 네. 그렇게 해놓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실을 연결해서 구멍을 뚫어서 실을 연결해서 천장에 매달아놨었죠. 그리고 우리 강훈이가 어릴 때 두 살 때 이렇게 이라켓 들고 다니다가 공 보이면 팍 치고 넘어 화장실 갈 때도 팍 치고 넘어 네. 나 또 서브 넣어봐. 서브! 자, 강훈이는 4살 치고 실력이 대단한데 혹시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키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강훈이가 원한다면 뭐 나중에 제가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따라붙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와이프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와이프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예, 저는 강훈이가 좋아하고 한다면은 근데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런 강제적으로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훈이가 혹시 몇 살 정도가 되면 네. 제대로 된 이제 뭐 트레이닝을 시키실 겁니까? 저는 지금도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라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공놀이 하고 싶을 때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풍선치기 하고 집에서는 좁으니까 협소한데 풍선 치면 그 좁은 공간에서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도 저는 충분히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이 되고 라켓을 좀 들고 좀 이런 좀 체형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좀 이제 이 성인공이나 제대로 된 스윙이나 이런 거 이렇게 지금에서는 공을 치는 그런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테니스가 좋은 운동인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혹시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이 어릴 때는 이제 왜 테니스를 꼭 레슨장에 가서 뭐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에서도 뭐 라켓, 뭐 배드민턴이든 라켓이든 뭐 탁구 치든 그죠? 뭐 들고 테니스 비슷하게 그냥 흉내 내면서 일단 애한테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다면 굳이 테니스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정해진 레슨 받는 이런 프로그램에 맡기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편하게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입문을 한다면 테니스를 좀 더 보다 쉽게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니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도 좋고 뭐 사람을 만나는 데든 그 다음에 사교성이든 굉장히 운동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강훈이 아빠랑 같이 화이팅 하면서 끝날까? 마무리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